제가 직통 계시 좋아하고 좀 신비주의자라게 하고 해제대 선교사가 막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 제가 그분도 훌륭한 분이요, 해제대 선교사가. 아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씀 바로 선 사람하고 정리 깨끗한 남자. 지금까지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 없는데 그분 좋게 봐요. 좋게 봐. 그분 공격은 뭐냐면 왜 박영호 목사는 그 직통 계시 외부 강사를 잘못 드렸다는 거야. 제가 인정해요. 잘못 드린 사람 많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최민희 목사님 그걸 정확히 보더라고. 자기도 그러더니 많은 사람이 왔는데 다 정확히 분별하고 딱 열매 다 보고 알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열매를 나는 그런 수준이 못 되니까 재미없고 내가 존경한 거예요. 더 보고 아니까 알고 어. 그러면서 저스틴 김 목사나 그런 분들이 왜 저를 이렇게 좀 하냐면 그늘이 누군가 이제 막아줘야 돼요. 젊은 목사 잘못하면 하나만 잘못하면 이단력 바로 죽여버려요. 근데 그런 그 내가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어른 돼갖고 방파액을 해줄 수 있다 생각 저스틴 김 뭐 그런 분들이 지금 교단하자고 근데 저는 오늘 사도에게는 정말 사도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도로 지금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데 사도가 되고 싶어요. 사도는 뭐냐면 목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성자사기원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 전에 성자사기원 원장 최 원장 만났어요. 제가 WC 싸운 그때 대전 안철인 목사님 와가지고 루터로 봤다는 환상 그리고 대전 천안 땅이 저하고 이제 연결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한 6,700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루터라고 했는데 루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성자상 기도 원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천사장이 나한테 종이를 줬다. 종이 그 종이를 주었대. 그 종이가 뭐예요? 그때 저한테 답변 제가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이제 밝혀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종이에 적어준 거 분명히 있어야 제가 이게 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목사의 장. 목사의 장이면 목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도거든요. 지금 뭐 주었는데 아직 그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고 맨날 실수만 하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 어떤 계획이라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종교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최민희 목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응답하고 다 알아요. 교단 만들자는 거예요. 교단만. 그 지금도 난 그게 감사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변질되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게 바쁜 거예요. 막 자기 바쁘도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쁘게 본 사람도 있겠고 중간 분 있는데 좀 긍정으로 생각하고 우리 나간 성도 좀 다 오라고 했으면서 그 할렐루야 이거 다 전에 항상 장인하겠다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채미지 믿고 누구 믿으세요가 아니고 내가 내일이라도 타라고 하면 안 끝도 아니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어요. 왜냐 지금 제가 만병이 아니고 다 오고 들고 하잖아요. 오늘 그게 필요해요. 오늘 지금 연계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도가 나와야 돼. 그리고 교회가 계획돼야 돼. 자, 저는 교회 본질 회복하고 종교 개혁하겠다는데 뭘 하냐고. 제가 깨닫는 말, 이런 말씀 가지고 불이 입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도 모시고 같이 오고. 문제는 최민희 목사가 자기가 교육시킨 사람이 사역에 잘하고 있고 예언사 축사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안 만들어졌어. 그럼 저 자격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런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 분이 와서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만들 사역자가 만들어져야지 그 교회는 만들어졌더라고. 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그 팀이 와갖고 하는 거 팀들 와갖고
자기만 하면 필요 없거든. 내가 만들 수 있어야지. 제가 정말 한국교회 개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면 제가 자격이, 지금 자격이 없어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 제자 됩시다. 그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휴거 반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영에서 성령의 사람 달려가야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기짓고 병 고친 것이 그것이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 모델교회를 만들자고요. 모델교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지금 아직 세팅이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근데 희망은 있어요. 뭘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한 160명, 70명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야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래 안 걸려요.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 주일 밤부터 여러분 집에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밤에 계속 옵니다. 또 낮에 될 것이고 사모하셔요. 달려가셔요. 일꾼 되셔요. 사역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신부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길었다고 하지 마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안 따르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우리 안수집사들이 9시 전 9시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와서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님이 이미 불을 붙이고 있어요. 일하고 계셔요. 좋은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